조사가 되셨습니다.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떤 부분 위주로 반박하셨습니까?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 강조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? 이화영 씨 진술 번복시키셨다는데 사실입니까? 관련 혐의 모두 부인하시는 건가요? 김성태 회장 모른다는 입장도 변함 없으신 건가요? 네, 검찰이 다른 증거 내놓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나요? 위증교사 녹취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? 국민께 한 말씀 해주시죠.